앉거라. 에이, 앉으라니까. 예, 전하. 고개를 들거라. 하오나, 전하. 어허, 고개를 들라는데도. 예, 전하. 그래, 몸은 좀 괜찮은 것이냐? 예, 심력 끼쳐드려 송구하옵니다. 아휴, 송구하다니, 당치도 않는 소리다. 오히려 너한테 내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게 미안하구나. 옥녀야, 고개 좀 들라니까. 진작에 내가 누군지 밝혀야 했다만, 내 너와 함께 격식 없이 편한 자리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욕심을 좀 부렸다. 그간 너에게 미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하루빨리 너를 만나 미안하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라에 큰일이 생겨서 널 만날 시간도 나질 않았구나. 전하, 큰일이라시면 명나라 사신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아니,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아, 그래, 그래. 네가 강선호 그자와 가까운 사이였지. 예, 전하. 뿐만 아니라 소인, 그간 이조정랑이신 성지연 나으리께도 도움을 받고 있었사옵니다. 네가 이조정랑을 알고 있느냐? 예, 전하. 그 두 분이 지금 의군부에 끌려가 주국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 명나라의 사신이 우리 조선의 군사들이 여진족을 토벌하다가 국경을 넘은 것을 전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하, 실은 소인 강선우 나으리와 성지연 나리를 구명하기 위해 전하를 뵙고자 한 것이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소인에게 이번 일을 타개할 방도가 있사옵니다, 전하. 뭐라고?